수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교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, 이게 이제 뭐 어떤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성적을 올리거나 이제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한데,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선생님 개인적으로 수업은 어떤 의미인지 여기는 이제 중학교라서 아무래도 입시라는 게 부담이 크지 않고 또뭐 특목고를 하는 그런 애들이 많은 학교도 아니에요. 그래서 입시 경쟁과는 좀 멀어져 있고.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첨예하게 교사들 간의 갈등의 요소가 돼요. 그럼 어느 한 쪽은 아침에 자율학습 시간에 영어 듣기를 하자. 그러면 20분을 뭐 이렇게 한 해분을 틀어주고 뭐 한다는 얘기인데,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벌어지죠. 어느 담임 선생님은 내가 애들하고 아침에 영혼이 만나는 시간이 조회인데 그 시간에다 영어를 떨어버리면 그 조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. 그때 갈등이 첨예하니까 우리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. 그래서 담임들이 다 모여서 회의실에 한번 끝장 토론을 해봤어요. 근데 정확히 5대 5로 나뉘어요. 영어 특기 평가를 해야 된다면서. 전인 교육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